네, 오늘의 두 번째 경기죠. 자, 먼저 아래쪽에 베이지색 테란 박성균 선수입니다. 현재 허영무 선수에게 1승을 거둔 박성균. 그리고 위쪽에 테란은 임진목 선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윤용태 선수에게 1패를 안았습니다. 오늘 동적전이 이제 세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앞서 토스전과 테란전 두 경기. 근데 공교롭게도 만나는 선수들 약간 상반된 분위기. 그렇죠. 토스를 만나서 즐거운 테란은 박성균 선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임진목 선수도 32강을 거쳐 오면서 굉장히 분위기 좋은 테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그가 같은 조에 없다라는 거는 또 그런 불운을 겪었는데 다음 경기가 또 허영무 선수예요. 임진무 선수.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쩝니까 현실이 이런 거. 예, 극복해내야죠. 아, 예. 아, 워낙 저그가 이번에 두 명밖에 별로 올라오지 없어서. 못해서. 네, 그리고 또 메카닉을 프로토스를 잘하는 선수들은 대체로 테트랜드도 잘해요. 네, 그렇죠. 예, 거의 뭐 맥락이 크게 뭐 다르지 않게 메카니즘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박성균 선수가 그 예전에 전성기하면 그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즘에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자신감을 잡고 실력을 늘렸는지도 굉장히 좀 신선하기도 하고 요즘 분위기에서는 이 박성균 선수가 질 거라는 생각이 거의 안 들어요. 네. 네. 아, 예. 오! 네 명이서. 네. 이쁜. 아, 네. 막아드리죠. 아, 그랬어요. 네, 동생들. 네. 아, 제가 좀 네. 편한 상황이었으면, 아유, 우리 이쁜 것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아, 생각해보니까 방송이네요. 아, 제가 오늘 사실 감기에 걸려서 상태가 싹 좋지 못하는데 너무 죄송하고, 끝나고 우리 사진 찍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임진목 선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윤용태 선수의 공격 본능에 또 무너지면서 사실 제대로 경기를 펼쳐보지 못했었는데 네. 오늘은 뭔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도 뭐 임진목 선수에게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태태전 전적 데이터는 모두 다 임진목 선수가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네. 네, 그 점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네, 미리 읽고 한 게 빼놨죠. 네, 여기 지금 건물 입구 지역 서플로 맞고 팩토리 바로 지금 지으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네. 아, 윤용태 선수 전에서도 전진 팩토리 정말 열심히 컨트롤하면서 했었던 네. 기억이 나는데 임진목 선수 자 윤용태 선수는 모르고서도 이겼어요. 그렇죠. 네. 네. 결국 드랍십인 줄 알았죠 끝까지. 맞아요. 네. 실제로 얘기해보니까 실제로 드랍십으로 오해했었는데요. 네. 네. 여기 뒤에 지어서 자 이게 스타일이 좀 이렇게 상반되니까 재밌는 양상이 나오죠. 동적전이라도 전진 팩토리 임진무 과연 뭔가 어허. 조금 이상하다. 어허. 내가 박성균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내가 제일 잘 나가는 테란. 네 초기 자 초기. 그렇다면 좌회전. 오 방향 감각 좋고요. 이거는 멈출 기세가 아닌데요. 이거 완성시켜줍니다. 네. 완성. 이미 늦어버려가지고 아 이거 임진복 선수. 너무 불운한데요. 그게 말입니다. 이거 못 지면 게임 못 졌어요. 이거 가서 억지로라도 지어야 돼요. 자 그러면 또 추가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고. 아 근데 이건 만들어도 사실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팩 짓고요. 팩토리 짓고 본진에서 뭐 스타포트 하나 정도 지어서 게임하거나 그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 팩토리 자체에서 뭔가 나와서 견제하게 해도 이게 노출이 다 돼서. 그럼요. 야 이거 정말. 임진목 선수가 뭘 할지 박성균 선수는 어떤 상대 스타일을 간파를 해버렸죠 지금. 네, 자 그리고 옆길 아 미네랄까지 뚫으면서 자 적극적으로 병력을 움직일 준비하고 있는 박성균입니다. 네, 아~ 벌쳐 가서 벌쳐 나오기 마린 잡아야죠. 네, 자 머린 두기로는 아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마린 두기는 너무 귀여워요. 그렇습니다. 전진 팩토리 지금 공장은 가동 중인데 지금 나오는 입장에서 엄청 뻘쭘하겠어요. 거기에다가 빠른 멀티 결국 임진무 선수는 이제 아 여기서 내가 실패를 했지만 뒤를 바라보자 이게 안 됩니다. 네. 그냥 올인을 강제시켜버렸어요. 그러네요. 자 벌처까지 네. 꼼꼼히 수리하는 박성균. 배럭 타이밍이나 이런 거 보면 마린 타이밍 아 이거 선가스 느낌도 오고 입구 지역을 굳이 그렇게까지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에 대한 의심을 해봐도 네. 뭔가 꺼림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때 의심을 하고 원래 평상시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게임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요. 아니 근데 사실 그거는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네. 어떻게 그렇게 자 오늘 박성균 선수 되는 날입니다. 초기 좋아요. 결국 투팩의 힘을 믿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탱크도 그 아니
봤는데 못 맞출 이유가 없거든요. 아, 그럼요. 오, 지금 뭐 스베누스타리그가요? 아, 실검 3위까지 올라갔다니까. 아, 올라오고 있네요. 1위까지 깔끔하게 가죠. 아, 그렇죠. 네. 네, 가는 김에 쭉쭉 가죠. 오! 네, 여보. 아, 여보, 같이 와줘서 아, 고마워요. 예. 아, 야. 끝나고 쇼핑 고고. 그렇죠. 주말. 네. 그럼 오늘 여기 포인트는, 포인트는 빨간색이에요. 그렇습니다. 저 쇼핑이 없었으면 아, 저, 아마 네. 같이 안 오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여자 마음을 잘 알아. 네. 네. 예전에는 그 홀로 오셨을 텐데 네. 네. 이제는 같이. 같이. 네, 저런 게 좋은 거예요. 네. 같이 즐기고 내가 즐기는 문화를 같이 해야죠. 그럼요. 네. 쇼핑도 그리,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나중에는 자녀와. 아이와. 예. 아. 스매너스타리그 오래 가야 되겠네요. 자, 자녀 나오실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오, 그리고 네. 하이. 네. 나이스 투 미츠 유. 나이스 투 미츠 유. 여기까지. 네. 아,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원래 e스포츠는 글로벌 문화니까요. 그럼요. 예. 자, 임진목 선수 어쨌든 아, 초반에 본인의 선택이 네. 들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가던 길은 가는 수밖에 근데 없어요. 이미 임진목 선수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대처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선수는 마무리도 다 지어놨고요. 이거 결국 이 앞마당을 거의 두 배 차이로 지금 자원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임진목 선수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지 사실 지금으로서 답이 안 보이거든요. 네. 여기서 탱크 하나 찍어서 투팩에서 골리앗 탱크로 조인다? 이것도 안 되고요. 벌쳐나니 이것도 안 되고요. 네. 네, 그래도 그나마 희망 이어가려면 안마나 멀티를 따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무어타나 좀 빠른 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레이스 하나 키컷 남았어요. 아, 이거 팩트리도 못 지키고 얘 병력 살려야죠. 아이고. 네. 일부러 마키 중에서 벌쳐 네. 벌쳐 난임을 시키겠다는 생각 같은데요. 자, 이게 흔들기가 될지. 근데 이거는 거의 막힐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팩토리 들켰지만 여기에는 그냥 커맨드를 짓는 게 나을 뻔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네요. 자, 벌처 특공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일단 마인만 깔고 후퇴하네요. 이 탱크라도! 아이고! 오! 네, 체력 뺐어요. 아, 그러나 또 이렇게 고쳐주면 보람이 없네요. 네, 임진무 선수가 계속 뭔가 마음 급하게 평상시에 중구만 잘하거든요. 예, 중반 플레이도 잘하는 선수인데 뭔가 초반에 좀 마음 급하게 게임을 하니까 이렇게 계속 안 좋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름 필살기를 준비했는데 그게 조기에 들켜버리니까 그렇죠. 사실 어떤 멘탈이 유지되기가 사실 힘들죠. 기운이 좀 빠진 채로 경기를 네. 지금 진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박성현 선수가 아유 레이스까지 네 그냥 주네요. 와, 이거 손발을 그냥 다 묶어버리는데요 지금. 자, 드랍십이 나왔는데 뭔가 자, 임진목 선수 입장에서 지금 손발뿐만이 아니라 정말 멘탈 자체가 묶여버리는 네. 에,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이제 역으로 조이기 들어가면 사실 임진목 선수가 받기가 힘들죠. 네, 앞마다 멀티를 거의 뭐 지켜낼 수가 없어요. 자, 박성균 선수 하는 것마다 되고 있고 원래 게임 잘 되는 선수들에게 상대방이 급하게 해주면 그게 제일 고마운 플레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 올라오는 것도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네요. 저 붙어... 네. 아, 그래도 저 드랍십이 마지막 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한 거 다 안 됐거든요. 임진목 이거라도 이건 맞아 안 됩니다. 이건 맞아 안 됩니다. 이건 맞아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벌써 두 개, 세 개, 네 개 다 들어갔습니다. 일곱 잡아야 돼. 일곱 잡아야 돼. 한 열 개 잡아야 돼. 컨트롤을 해야 돼요. 컨트롤을. 자, 과연 얼마나 이득이 생겨갈 수 있습니까? 아, 네, 셋. 네. 자. 부족해요. 아, 드랍십은 살려 가야 될 텐데. 아, 저 SCB는 이 프로버 달라서 튼튼하죠. 그러네요. 자, 결과적으로는 한 두세 개 네, 정도밖에 네, 한 세 개 잡았네요. 예, 예,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저 병력으로 모든 라인을 다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임진무 선수 결국엔 스캔을 보면서 예, 상대 병력을 보고 빈 공간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든 지금 박상현 선수가 9대1을 넘어섰죠. 사실은 9대1도 넘어섰어요. 9.5대0 네, 네. 거의 그 분위기인가요? 그래서 이걸 이기면 이기려면 뭐 임요한과 뭐 최연성, 뭐 이영호, 이윤열 다 와도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아, 이걸 이기면 아 너무 슬픈데요. 아 진짜 엄청난 거야. 네, 네. 네. 그러니까 팀 밀리로 했는데 팀밀리를 네 명이서 다 해도 안 된다. 네. 아 저희가 뭐 게임 중인데 이렇게 초를 치면 안 되는데 네. 우리 솔직히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한 공격 원하는 건 두 개, 세 개 다 막혀놓고 이기면 말이 됩니까? 아, 그럼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네. 상대방이 실수해지길 네. 바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건물 줄게, 너는 공격만 해, 나는 병력 생산만 할게. 이렇게 그쵸. 정해놓고 해도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임유보 선수가 어쨌든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잔인한데요, 박성현. 네. 왜냐면 두 분이 진단은 정확히 내려야 되잖아요. 네. 유골리는 정확히 말씀해 주셔. 그럴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많이 불리한 상황. 근데 이렇게 유리한데도 정말 독사처럼 불리합니다. 박성현 선수가 사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게 저 드랍슛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경로를 지금 시야와 터렉과 모든 걸 장악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기회가 되게끔 만들려면 11시에 지금 바로 센터 지어야 돼요. 지금 가서 센터 짓고 앞마당에 가스 지어야 됩니다. 테란이 11시 빨리 가야 돼요. 어차피 상대방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갇혔어요. 예. 그렇죠. 아, 임진목 선수를 정말 여기도 털에 여기도 털에 밀봉 느낌이에요. 지금 박상근 선수가 웬만하면 그냥 쭉 들어갈 법도 하고 웬만한 무리도 좀 하고 이럴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꼼꼼히 공사하고 여기저기 다 투자하면서 자, 일단 드랍십의 존재 파악했고요. 약간 아 이거 걸리면 그냥 근데 그래도 해 자 여기 두 개만 아 드랍십 아 추가 변수를 없애버리네요. 그러네요. 이거저거 정말 완벽하게 막습니다. 아니, 그리고 김정민 해설이 언급해준 것처럼 네. 11시를 이렇게 하면서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근데 보시면 시야가 와. 그것까지도 그렇죠. 그런 수까지도 다 차단해버립니다. 정확히 한 시만 딱 내줬어요. 네. 이게 방송 무대이기 때문에 끝까지 힘을 내려는 모습인데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거는 고스트 락다운을 해도 됩니다. 박성윤 선수. 여러분들이 잊고 있던 그 기능. 아 그렇죠. 네, 고스트 락다운. 드랍슛. 아 진짜 오랜만에 들어봐요. 네, 야 그거 해도 돼요. 네. 아, 아 안 돼요. 지켜야 돼. 아! 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이고. 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야 그래도 조태크는 예포가 네. 날리기는 했는데, 야 정말 지뢰밭을 걷는 느낌이 이런 거입니다. 네. 아마. 임진범 선수가 이제 11시를 가져가려는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이제 이때쯤엔 박성현 선수가 갑니다. 11시 주면 경기는 이기더라도 또 길게 끌어야 그렇죠.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죠. 임진범께 할 게 이거밖에 없다. 정확히 그쪽으로 네, 완전 셔틀에서 질렀던 분이시 네, 그냥 쭉쭉 올라갑니다. 시즈버드 시즈버드 필요 없어. 네, 퉁퉁퉁퉁 네, 라고 쭉쭉 가죠. 자, 나무탱크 석대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숫자 앞에서 장사 없습니다. 네, 임진목 선수 이렇게 네, 패배 위험한 상황까지 가나요? 자, 이렇게 되면 이쪽 멀티는 못 돌리는 거죠. 맞습니다.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아, 임진목 선수 굉장히 어려운 상황. 박성현 선수가 이제 3승 해주기만을 바라야 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렇죠. 허영구, 윤용태. 근데 남은 토스 둘도 워낙 쨍쨍해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지게 됐을 때 상대했던 선수의 3승을 바란다. 와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박성균 선수에게 뭐라도 맛있는 거라도 사줘가면서 네. 프로토스전을 자기 자신이 프로토스를 연습해야죠. 그러니까요. 상대해줘야죠. 프로토스. 그 맞아요. 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저 이거 완전 밀봉이죠? 아니 이거는 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자, 또 넘기려고 하는데 그쪽에 있으신 분 벌써 다 가 있고요. 참 배가 고픕니다. 야, 할 게 오죽 할 게 없으면. 네. 야, SCB 드랍까지 내리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정말 그래도 임진목 선수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라도 하면서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노력이 가상하거든요. 여기까지일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까지 변수를 완벽히 없애는 선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진짜 지독한 플레이를 네, 합니다. 네. 네.